네, 오늘 시장 여행 섹터들 지금 상승력이 보이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민감주 여행 항공 쪽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차트만 놓고 보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차트 기술적 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름을 지우고 보면 네. 냉정히 보면 하나 투어 같은 차트 살아 있습니다. 이건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죠. 네. 여기에 이제 올라간 이유를 찾아오면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 때문에 여행 항공주들이 지금 대거 올라가고 있죠. 여행에 대한 어떤 재개감 그리고 미국은 국내 여행만 하더라도 뭐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향후 여행에 대한 기대감,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국내 주식들도 이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내도 이제 빨리 이런 시대가 와야죠.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어찌됐든 그동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바닥은 좀 찍었다 이런 인식하에 현재 지금 주가가 나름대로 리레이팅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 여부가 있을까인데 이 안에서도 지금 하나투어를 좀더 보고 네. 계시네요. 아무래도 대장주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투어가 현재 지금 오늘도 견조한 흐름들 이끌어가고 있고 항공주에서는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 명대를 이제 맞아요.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에 이제 조만간 1만 명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빗장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공 같은 경우 하루에 2만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간다.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해외를 나갔다 오면 10일간 격리가 맞아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라는 게 비즈니스 관련해서가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국내 여행주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근데 전제를 깐 거는 앞서 초반에 차트만 모양 보면 따라오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소위 주식쟁이들이 보면 차트가 이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이쁘다는 것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 지금 기술적인 분석 잠깐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어떤 흐름이길래 그렇게 쟁이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가요? 일단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금 뭐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저께 일단 좀 해서 오늘 이제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좀 확장을 시키면 바닥권에서 V자 반등의 어떤 초기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하나투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게 이제 거래량이 또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지금 상당히 보면 이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모양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종목 이름만 빠지면 차트만 봤을 땐참 매력적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좀그 봉해기를 길게 했을 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조금 재미있어지는 차트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추격 매수는 조금 좀 관망을 해보시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